오늘이 6.25 한국전쟁 63주년입니다. 탈북의 역경을 딛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2만 4천 명에 달하는데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들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북한 이탈주민은 2만 4천 명. 그 가운데 5,700여 명이 경기도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밟은 땅. 하지만 새 터전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일조차 높은 산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교체 좀 아예 주겠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나만의 환지가 몇 달이 된다고 기는가 이러면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취업의 최대 걸림돌은 업무기술 부족이 아니라 남북한 직장 문화 차이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채용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채용 결정 시 1순위 고려 사항으로 73%가 성품과 태도를 꼽았고 채용 시 부담스러운 점은 남한 문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과 남한 사회 근로의식과 직업윤리 부족, 직장 동료와의 화합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용주들의 이야기를 눈여겨보고 정부의 정착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초기 정착 교육이 주로 직업 기술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취업부터 시키기보다는 한 3 내지 6개월 정도 초기 적응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경기도 내 이를 검토해 각종 지원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진 준비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